네, 오늘 그 발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딱 파워포인트 다섯 장인데요. 와서 보니까 이 다섯 장도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냥 중간중간에 스킵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타이틀은, 첫 번째 장의 타이틀은 이제 뭐 다소 이론적이긴 하지만 소득주도 또는 임금주도 성장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레이버 인컴 쉐어라고 하는 임금의 목 또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증가가 과연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의 목 또는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은 분배 변수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계층별 소득 분배, 뭐 이렇게 지니 계수 등으로도 표현되는 그런 계층별 소득 분배가 아니라 이제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과 자본이 이제 생산에 기여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데 그 비중과 관련되는 그 기능적 소득 분배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적 소득 분배 변수인 즉이 노동 소득 분배율이 그동안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크게 하락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연구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것이 그냥 단순히 분배를 악화시킨 것에 그쳤느냐, 아니면 이제 그것이 경제적 성과, 즉 경제 성장에까지 부정적인 성과를 미쳤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관심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할 경우, 즉 이제 자본의 몫에 비해서 노동의 몫이 증가한다면 그럼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 이제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을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먼저 수요 체제를 보면 이제 수요 총수요는 이제 정부 지출을 빼면 소비와 투자와 순수출 이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하는 경우, 즉 임금의 몫이 올라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그렇지만 이제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노동비용, 정확히는 단위 노동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와 순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 효과가 즉 임금 몫의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투자와 순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압도하면 넷 효과가 플러스이면 임금 주도 체제라고 부르고 그것이 이제 소비에 미치는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보다 투자 순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면 그럴 때는 이제 이윤 주도 체제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수요 체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체제는 이제 수요가 보통 이제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통념은 이제 이것이 공급 측면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케인즈적인 시각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이 늘고 즉 가동률이 늘고 그렇게 생산을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수요 증가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비가 증가하면 그 투자가 증가하고 그래서 자본 축적이 증가해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이런 수요에 의해서 촉발된 그 생산성 증가의 그 선순환 효과도 우리가 그 얘기해 볼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만약에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할 경우 또그 혁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뭐 이른바 induced innovation, 그 유발 혁신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기업은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걸 싫어할 텐데요. 기업은 그럼 과연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그 긍정적으로 기업이 이제 고임금에 대응해서 자본 장비율을 높이고, 그러니까 자본 심화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그 창의적인 혁신의 방법을 동원한다면 고임금이 오히려 그 유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통념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 이제 투자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갈래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임금이 올라갈 때 또는 뭐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갈 때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실증 분석의 영역이 실증 분석으로도 귀결이 되는데요.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몇몇 연구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에는 특별히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임금 우리가 이제 이윤 주도 체제에 있다기보다는 임금 주도 체제에 있다. 즉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물론 정도의 문제겠지만 이제 임금목 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해치는 게 아니라 다소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물론 제 개인적이지만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의 이론인데요, 경제 이론인데 이것을 이제 경제 정책으로다가 연결시킬 때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과연 그 이론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점검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취지에서 그 임금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데 어떤 비판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과연 그 임금이나 임금 몫이 외생적인가? 보통 주류적인 견해는 이제 임금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임금을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에 정책적으로다가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는가?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물론 상당히 타당한 주장이긴 하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최저임금을 적절히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실업보험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노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노조의 협상력 이런 것들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런 면들이 이제 그 임금이나 임금 몫에 외생적인 변화를 줄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인과관계 문제인데요. 우리가 분배를 잘하면 과연 그것만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 의문을 제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잡한 문제인데 분배와 성장, 그다음에 그 분배와 성장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그 제3의 요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그두 번째 발제문에 좀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임금주도 성장론 또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결국 케인스주의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 케인스는 이제 공급보다 수요 측면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총수요를 과연 어떻게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학부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주로 배우는 ISLM 모형이나 뭐 먼델 플레밍 모델 이런 것에 의하면 이제 이자율, 환율 이런 것들이 이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2, 30년 동안 발전된 뭐 뉴케인즈 제한적인 견해에 의한 플러스 이제 뭐 미래에 대한 기대, 뭐 익스펙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인스주의 한 분파라고 할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임금주도 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그 포스트 케인즈안의 견해에 의하면 이제 이 분배 변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목 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총수요에 영향을 줄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추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아슬아슬한 것은 이제 임금 몫에 대한 총수의 반응이 이론적으로 이제 딱 규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실증 분석의 문제로 남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 위기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임금 주도 체제인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정책으로다가 연결시킬 때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목을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넘어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분배의 개선이 소비를 증가시킬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분수 효과는 낙수 효과처럼 마찬가지로 서서히 천천히 작동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배 문제도 중요하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구의 정체 감소
그 역풍인데요. 이건 참 견뎌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결국은 이제 내수의 규모일 텐데 이게 이제 정체 감소하기 때문에 물론 수출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수 부분만큼은 이제 침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그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제 핵심 노동력, 즉뭐 나이로 치면 뭐한 25세에서 54세 뭐이 정도 되는 핵심 노동력이 이제 그 감소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그 불안 요인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뭐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과 한국이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제 기업 소득에 비해서 가계 소득이 상당히 그 부진한 그런 현상,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이 문제가 한약 20년 정도의 시차로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저성장 또는 구조적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장기 침체를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뭐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뭐 보통 주류적 견해에서는 투자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생산성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 이게 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맞는 말이지만 이 일반적으로 그 구조개혁에 매몰되면 이게 이제 디플레이셔너리 할수 있다. 특히 수요가 부족한 것이 더 핵심적인 경제 문제의 원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구조개혁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런 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가 대공황의 예를 본다거나 일본의 장기 침체를 본다고 했을 때 그냥 구조개혁만 외치고 끝나면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소득주도 성장 뭐 용어가 좋지만 이게 이제 그 경제학적 의미로다가 풀어서 좀 확장했을 때 이제 구조적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 실업보험 이런 그 삼박자의 조화를 통해서 이제 아까도 중산층 얘기가 나왔지만 중간층 이하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것, 물론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뭔가 미래의 소득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것. 그래야만 이제 그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아예 포기해서 그뭐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걸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 부동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이 필요한 저축액 이것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소비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참 힘든 얘기지만 이제 공교육을 혁신해서 공교육에만 주로 의존해도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의 뭐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세제 개편을 통해서 기업 소득을 이제 환류하도록 유도하는 지금은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서 아마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가 될것 같은데 이러한 그 세제를 통해서 그 기업 소득 기업이 번 돈이 그냥 기업이라는 법인에 계속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제고, 획기적 인구 대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좀더그 범위를 넓혀서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수요주도의 중기 성장이다. 뭐이 정도로다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가계 소득이 부족하고 기업 소득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집중돼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소비와 투자를 구조적으로 그 침체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중기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는가. 특히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해 가는 정치하고 감소해 가는 이런 향후 한 10년, 15년 동안은 우리가 너무 재정 건전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가 부채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감수할 필요도 있다. 물론 이제 그 복지와 같은 그 소득의 이전, 이제 돈을 그 트랜스퍼하는 그 소득의 이전은 이거는 이제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할 텐데, 그 뭐 그런 점은 유념하더라도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직관입니다만 이제 증세를 하고 재정을 확대하는데 증세를 하지 않고 0% 증세를 하지 않고 재정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증세를 좀 하고 그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그런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부담, 저복지 또 거기에다 저소비 사회인데 이게 적어도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중부담, 중복지, 중소비 사회 정도로 한 5년, 10년 안에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흔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단기 부양책이다, 그냥 뭐 케인스적인 교과서에 나온 케인스적인 안정화 정책이다 이 정도로 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내수 성장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혁신성장 얘기가 나올 텐데요. 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이후 연사에게 맡기겠는데요. 이제 혁신성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제 혁신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다 혁신 그렇게 하는데 막상 혁신성장이다 했을 때 글쎄 뭐 어떻게 오늘 토론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의 의미는 다 각각 또 자기가 생각하는 혁신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게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혁신 성장이라는 것도 다 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또 그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 성장이 이제 중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제 혹시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뭐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덮어 써서 대체해서 없애버리는 혹시 그렇게 되진 않을까 걱정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